금요일을 항상 지켜주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 빨간 옷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가수 손병희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인색을 좋아하는 금요일의 남자, 가끔은 목요일의 남자도 합니다만, 예, 손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와인색이군요. 저는. 네, 와인색입니다. 네, 국민의힘 색깔과는 좀 다른 건가요? 예? 국민의힘 빨간색하고 다른 거죠? 아니, 왜 좋은, 예, 따뜻한 봄날에 그런 악담을 네,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저, 예. 박영선 후보 아, 선대위 네네. 출범 시 잠깐 좀 보고 왔는데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좀 보시면서 합시다 박영선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 선대 출범식에서 네, LH 사건에 대해서 네, LH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이 지점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은 자신들한테 좋은 일이 없을 테니까 대강 그 눈치거나 넘어갈 확률도 많은데, 네. 예, 특히나 이제 그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당 소속의 그런 후보 자체가 네.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뭐라 그러나 민심, 네. 그 민심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전현희, 예, 지금 그 국민 그 권익위원장 아닙니까? 네, 전현희. 이분께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LH 사태 같은 경우는 네.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거나 네. 또는 뇌관을 터뜨렸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LH 사태 어제 정세균 총리의 1차 전수조사 발표도 네.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요. 이제 네. 앞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거보다 뭐 가명 차명으로 써서 했고 지인을 통해서 예. 했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선정된 네. 그 선이 그어진 그 네. 지역이 아니라 사실 진짜 고수는 선이 그어진 그 지역 좀 그렇죠. 떨어져 있는 네, 왜냐하면 떨어져 선이 있는. 그어져 있는 거기는 사실 이뭐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수용되는 그런 네.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떨어져 있는 거기 수혜를 받는 거기는 뭐 네. 이제 그 기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버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이제 네. 이건 뭐 수사를 특별히 잘해서 이거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명명백백히 다 밝혀내야 되고요.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데 대해서 환수 이것도 확실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사가 유구한 거고, 네. 정권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지들끼리의 못된 관행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방배동입니다. 서울 아, 서초구 방배동인데, 좋은 데 사시네요. 좋은 지역 아닌가요? 뭐 좋은가요? 방배동이란 지명은 예전에 귀향 사례를 가거나 네. 아니면은 지방으로 부임하려고 하는 그런 관리들이 네. 한강을 건너서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인사를 하고, 예, 고개 숙이고 이제 떠난다라고 해서 방배란 지명이 그래요?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참고로 신사동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거긴 그 사평 나루터와 그리고 사평. 새말, 이게 신촌이죠. 네. 새말이라는 지명이 합쳐서 신사동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고로 저 은평구 신사동은 새절이죠. 새로운 절이란 신사입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이 방배동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네. 예, 뭐 얼추 봐도 70년대 초반에 그때 지은 것 같은 집들. 그래서 실은 지금 이번 겨울 지나면서 두 군데 지금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한다고. 네. 이 방배동을 비롯한 또는 영동 지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 국토의 영동이라고 하면은 대관령의 동쪽,
그걸 얘기를 하라고 있을 그렇죠. 텐데, 영동. 네. 근데 서울의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즉, 영등포의 동쪽인 영동 지역을 70년대 초반에 개발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강남이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영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네. 당시에는 강남 지역이 개발이 안 됐다는 거네요.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그냥 지역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만 해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친한 네. 동네 친구,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우리가 영동 아줌마라고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영동 아줌마가 아. 어디 사셨냐면 네. 구 양녕학원 근처, 역삼역 근처에 언덕백에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즉그 경기도 광주 출신의 네. 예, 시골 소녀가 결혼을 한 다음에 네, 그 세무,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 네. 사무장과 결혼을 해서 아. 정보를 취득해서 예. 그 허허벌판에 영동에 네. 예, 땅을 사고 아, 집을 그랬어요. 마련한 것이죠. 그 영동 아줌마. 아, 뭐 그때부터 사실 그 개발 계획 이런 네. 것에 의해서 많이 뭐 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있는 거네요. 강남 개발 그런, 예. 시대부터. 또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다 보면은, 네. 제가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친하게 지내는 기타리스트 후배가 어느 해 추석 부근해 갖고, 네. 추석 끝나고 이제 만나갖고는 뭐 연습도 하고 밥도 먹는데, 그때 깜짝 놀랐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네. 추석 전에 수강생들, 기타 학원에 가서 기타 가르치는 강사 일을 얘가 했는데, 네. 지금 대치동이었어요. 예, 대치동인데, 그러니까 주로 그쪽에 살고 있는 애들이 와서 기타를 배웠겠죠. 그렇죠. 지역이 거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야, 이거 추석 때 너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물어보는데, 뭐, 대구요, 안동이요, 뭐, 이런 네. 대강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냐 하다가 끄떡이다가 갑자기, 어? 거의 다 TK네? 이렇게 된 거죠. 예, 뭐냐면 그 지역이, 예. TK, 예, 거기 물론 애들은 서울 사람이지만, 예, 부모들이 결국은 거기 출신이다라는 그런 건데, 네. 즉, 우리 영동을 개발을 할 때, 네. 강남이 이루어질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TK 출신들이 많이 거기 터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좀 전에 영동 아줌마 예를 들었다시피 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뭐 이런 건데.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읽다 보면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굉장히 매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떠들썩했던 게 현대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었거든요. 아, 그 지금 압구정에 지금 있는 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네. 당시로서 상당히 고급 아파트였고 끝내주는 데였는데 애초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 직원들의 숙소로 쓰기 위해서 사택을 주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네. 뭐 현대그룹의 모체가 현대건설이었고 당시 뭐 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그러면서 네.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뭐 자기들이 건설사도 갖고 있으니까 잘 지어갖고 사원들에게 뭐 싸게 나눠주고 이런 것은 뭐 사원복지 차원에서도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사원들한테 질거진진 김에 좀 많이 지어서 정관계 또 언론인들에게 네. 폭넓게 특혜를 준 겁니다. 예,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네. 영동 지역 개발하고 그럴 때도 바로 그 기득권들끼리 정보를 나눠 갖고 특혜를 주고 네. 그래서 이제 강남이란 땅이 쉽게 얘기하면 보수화가 된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애초에 기득권들이 허울판, 뭐, 뽕나무밭, 배밭, 사과밭, 네. 이런 거 있었던 그런 벌판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네. 예, 그 기득권층들이, 그 당시 기득권층들은 누구겠습니까? TK가 주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터를 잡게 되고, 그 자손들이 뿌리를 내고, 예. 참고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도로 근처에 또 네. 재개발 지역에 또는 이 신도시가 있다 그러면 핵심 지역이 아닌 잘안 보이는 곳에 예 땅을 사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이상득
뭐 이분들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뭐 자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며 자율학습 시간에 제 앞에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네. 친구, 예, 당시에 아버지가 코오롱 임원이라고 했었는데, 네. 착하고 말잘 듣는 애였죠. 그리고 매너도 좋았고 그래서 네. 뭐 좋았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는 뭐라 그러나요? 네. 맥컬리 자산금융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라의 국부를 유지하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이렇게 삼았었던 뭐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네, 그 네. 당시에 코롱 임원이었던 아버지가 바로 대통령의 형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형이 되는데 네. 아무튼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은 이만큼 그 역사가 깊고 또 공고하다는 그런 건데 지금 LH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전부 다 전수조사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그런데 거기 또 그거 바꾸서 용해인 의원이 있잖아요. 네. 예, 용해인 의원은 300명만 할게 아니라 의원들 같은 경우 의원들 민주당이 제안한 거. 네. 기초의원들까지 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3천 몇명다 하자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어이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 특히 공직자고 그런 정보를 취급하는 뭐이 중공무원 그러니까 공사 네. 직원 포함해서 윗자리에 있는 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나 네. 이런 의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럼요. 아니 다 밝혀내자. 그 부동산 투기를 공직자들이 하는 그것만 해도 이거 옳지 않은 것인데 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그런 그런 정보를 정보를 예. 예, 사리사욕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검 제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특검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당연히 이거는 그것이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젊은 층들, 특히 젊은 예. 층들 더욱더 이제 공정, 네. 정의 여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네. 대강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리 봐도 적어도 한 3개 정도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개 정도의 나라. 그렇습니다. 즉 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대한민국인 거고 예, 저희 윗세대들은 소위 개발도상국 시절에 군부독재 시절에 1960, 70년대를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제 밑세대들은 바로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한창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제 중진국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원래 중진국이란 말은 없었는데 예. 선진국과 그 예. 사이, 예. 예, 뭐 후진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개발도상국이라 그랬는데 네. 그 개발도상국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우리 윗세대들이죠. 예,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그 네. 친구들은 바로 지금 선진국, 예, 선진국이라 합시다. 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건데 즉 선진국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그렇고 또 네. 나라의 시스템도 그렇고 특히 청렴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즉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민주주의도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공직자 사회도 깨끗해서 이 네. 국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청렴도인가요? 뭐 그거 비슷한 수치가 전 세계 180국을 조사를 했는데 네. 33위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렇네. 현저하게 낮은 순이죠. 그렇죠.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보면은.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을 중장기적으로는 가로막는 거다라고 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발전하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갈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다른 겁니다.
이런 그 공정에 대한 감수성이 뭐 저만 해도 그런 것은 평균보다는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한 거 아닌가, 민감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밑세대들은 그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그 스탠다드 자체가 가치 판단의 그런 그 높이가 다른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뭐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윗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기는 게 정의지, 정의로운 게 이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고, 또 살아남는 것이 정의였었던. 그래서 보면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런 생활력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야, 과연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제대로 내한 몸이라도 건사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정의로움, 공정에 대한 그런 감수성은 좀 낮은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와 뭐 비리가 터져도 에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지는 얘도 그렇고 다 얘도 그렇지 나쁘고 뭐 나도 나쁘고 그러면서 가로 열고 실은 나도 나쁜데, 이런 걸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특검을 수용하고 뭐 전수조사하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막자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 이런 건 당연히 벌써 제정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게 안 됐다는 예게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뭐 왜냐, 법안 통과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그 여와 야를 떠나갖고 비슷한 놈들끼리,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놈들끼리 좀 해먹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물론, 예, 참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지금 그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그 진보 정당들이 더그 열심히 나서주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나 주로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거나, 또는 그와 이해 관계를 비슷하게 같이 하는 그런 뭐 소위 민주당의 그런 의원들도 일부 동조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미뤄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걸 제정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개인에 대한,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런 질타 내지는 토끼머리식의 마녀사냥식의 그런 걸 하고서는 바로 그 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그런 비리. 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없애자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렇고 그동안 예. 우리가 좀 안이하게 두고 네. 좀 지내왔던 이런 것들 이번에는 다 이제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단계 더 깨끗한 사회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진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발본색원 합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뭐 선진국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경제 규모와 청렴도나 이런 게 괴리가 없이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잘 발전하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도 공정성과 청렴성이 또 같이 더불어서 따라가는 이렇게 갈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 좀 아프고 힘들지만 네. 잘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도 뭐 독립언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시니까. 그리고 경력도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혹시. 예. 그 남들이 모르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 예, 돈이 되는 고급 정보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태까지 기자 생활하시면서? 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한테까진 정보가 안 역시 이 오더라고요. 독립언론에 뭐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누가 주지도 않고 정말 예, 알고 뭐, 싶어 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그 고급 정보라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는 없다는 그런 반증이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게 그래야 그렇죠. 고급 정보가 되겠죠. 저 같아도 오마이뉴스한테는 그런 정보 안줄것 같아요. 줬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예. 그런 거고, 또
어떤 언론사다 하더라도 특정한 그런 이 네. 파트에 있는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지들끼리 이렇게 공유할 것 같은데 네. 지금 LCT 보십시오. 아, LCT도 지금 이것도 파야 되는데. 예, 뭡니까? 부산 번영회? 하여튼 부산 무슨 저뭐 그런 조직 그 명단을 보니까 네. 와, 그뭐 정관 군계까지 예, 뭐 와. 어느 뭐 사단장까지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네. 그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를 받은 건지 몰랐다라는 개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LH 사태가 지금 계속 이제 전에 우리가 예. 묻어왔던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던 그런 네. 비리 의혹들 이런 것도 참다 이제 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검찰이 그 LCT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더 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매너야죠. 명단을 보면 뭐전그 자기도 이너서클인데 네. 거기 명단을 보면 정말 정관 군계 예? 사업계 다 있는 겁니다. 뭐 시장을 필두로 해서 네. 사단장도 있고 뭐 검찰 저기도 있고 경찰 뭐도 있고 다 네. 있는 거니까 거기에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힘께나 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침묵을 다진다는 명목으로 네. 그런 특혜를 주고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셈이 네. 됐죠. 네. 그런 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형준 씨 같은 경우 예, 지금 뭐 시장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어제 폭로가 됐습니다만 네. 자녀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 네. 의혹과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렇죠. 직접 찾아와서 30을 80으로 올려달라. 박 기자님 혹시 당구 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예전에 쳤는데 요즘에 안 칩니다. 예. 예. 저는 예전에도 안 치고 지금도 안 치는데 하하, 예. 대신 당구장을 많이 갔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당구를 치고 끝나야지 그 술을 먹으러 갈수 있으니까. 가서 구경하셨군요. 가서 그냥 예, 그러면 기다리시면서. 예, 뭐 구경도 하지만 네. 어차피 저는 이 당구를 안 배우기로 결심했으니까 주로 앉아갖고 옆에 무협지나 예, 만화책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보십시오. 그 다마수라 그러잖아요. 네. 300이냐, 300이냐, 30이냐 뭐 그런데 150이냐, 뭐. 예. 30 치던 애가 갑자기 80으로 오를 순 없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당구의 세계에서도. 예. 맞아요. 오히려 80 치는 애가 50 치고 그러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왜 낮춰서 치냐, 잘 네, 치는데. 그렇죠. 근데 실기 옛날 시험을 생각 나네요. 어떻게 네. 30을 80으로. 하여튼 그런데 이 박형준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전전 정권에 실세였던 적이 아, 있었잖아요. 그럼요. MB 정권에 청와대에 그렇죠. 있었죠. 네. 네. 지금 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에서 좀안 되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모르고 멍청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지만 이 MB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네, 다 해쳐먹고. 헤쳐먹었잖아요. 네. 그 그니까요. 집사격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박형준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뭐라고 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판을 받은 네. 그리고 그런 악행이나 이런 게다 드러난 그 정권의 정수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네. 인사가 그러니까 전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니까 그때는 좀 네. 멀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잊어버리고 박근혜 때는 박형준 이 후보가 사실 원외에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통합, 보수 통합을 얘기했다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만 남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 좀더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한간에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라는 건데 심지어 박형준 씨의 예를 들어보면은 빠른 적도 없고 네. 예, 그냥 한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걸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번에 그 청와대에 관련된 문건, 국정원 네. 사찰 문건은 보면은 KBS가 어제도 뭐 단독 보도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박형준 후보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열받아요. 제가 그 핑계를, 넌왜 방송에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할 때 핑계를 대는 게, 나 블랙리스트 삼관왕이야. 안기부까지, 저 국정원까지 하면 나 사관왕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인기가 없어서 방송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아, 심지어 저는 그 일베가 정리한 A급 좌빨 가수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런 짓을 해놓고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4년 전에 저희가 몇백 명의 그런 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10만 원씩 내서 지금 소송을 아하.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도대체 소송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화가 이제 나 있는데, 그 지금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 정점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박형준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모르쇠 하고 있으면 이 억울해 죽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다들 마시겠지만은 이 사안들, 과거의 그런 악행들을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냐, 청와대에서 국정원에다 지시를 했다는 그런 문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안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정원과 청와대가 어떻게 지시를 했고 또 어떤 결과 보고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상자, 당사자들은 또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건 그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쭉 토크를 했지만 이쯤에서 노래를 한곡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노래를 좀 들으면서 화를 좀 삭힐까요? 아니면 화를 좀 돋구는 노래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노래 부르면 어떤 기분이 들지? 아, 예. 오늘 알겠습니다. 부를 노래는 저도 참 오랜만에 떠오른 노래인데요. 산하라는 노래입니다. 산하. 네, 산하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저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제가 뭐 평소에 자주 부르거나 좋아하는 풍은 아닌데, 오늘은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서. 오늘 땅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산하. 노래 제목, 가사는 겨울 가고 봄이 오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저 봄이 오는 지금 계절에. 어쨌든 봄이 오고 있으니까, 산하란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길게 누운 이삼하는 여인 몸을 뒤척이네. 비고 지는 내 얼굴에 터질 듯한 그 입술에 굵은 비가 몰아치면 혼자 외로이 끝도 없는 긴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나. 하얀 고개, 검은 고개,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 눈물 타령 웃음 타령 휘어감는 사랑 노래 피고지는 내 얼굴에 터질 듯한 그 입술에 굵은 비가 몰아치면 혼자 끝도 없는 긴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나 끝도 없는 긴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나 끝도 없는 긴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살아가는 나의 사나. 아,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글쎄요. 시골길을 그냥 걷는 좀 그런 느낌이 복고풍이죠? 드네요. 예. 아,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그 네. 80년대 초반에 그 선배들 같은 경우, 그때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네. 겨울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1974년인가 5년에, 5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광주에는 뭐 고등학교에 선생님 양성우 시인께서 겨울공화국이라는 시집을 낸 다음에 모진 고문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일제시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여기에 곡을 붙여갖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또 이와 같이 사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네. 나라에 대한 사랑, 국토에 대한 사랑 이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승화시키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네. 아, 저희 시청자분의 오현성님께서 아. 누구세요?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아, 노래 잘한다는 칭찬 들으셨는데 예, 가수시잖아요, 저, 그렇죠? 예, 이래봬도 제가 가수거든요. 예. 자, 민중 가수 손병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집 예. 가수시죠? 네, 아, 네. 팔집. 예, 팔집. 히트곡이 없는 팔집. 아, 네, 초희의 앨범만 갖고 있는. 히트곡이 많죠. 저희 그. 예. 지금, 이, 오직 손병희, 네. 네, 오마이 TV와 그리고 손병희 TV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네. 이, 제 방송, 오직 손병희 TV 보니까 현재 10명이 시청하고 계세요. 네. 아, 이, 이렇게 손병희 TV가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유. 네, 싶고, 10명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많이 줄었거든요. 네. 지금 닥터 이브님, 그 준지님 네. 등등, 그 이마리아 고레티님도 오셨고 찐팬들이 아스피님, 계시네요, 예. 찐팬들. 게다가 야 네. 슈퍼챗을 쏘신 닥터 이브님 이번 주에도 와 이분 가산탕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마이티비에도 닥터 이브님이 또 예. 슈퍼챗 주셔가지고 박 기장님, 손병희님과 커피 한잔하세요. 이런 또 글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사 이 토크와 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직 손병희, 손병희 이 가수 손병희 씨와 함께 금요일 오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네. 두 번째 저희가 나눠볼 토크. 네. 뭐, LH 사태도 이 좁은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특혜라든가 또 부동산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그 저지른 일이잖아요. 네. 아, 이 좁은 땅에
예,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이 많은 수의 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땅에 아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네. 바락바락 우기다가 결국은 지금 13%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타결했다 그러죠.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한뭐 46일 만에 타결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네. 14% 증액이 돼서 올라가서 13.9%죠. 뭐 정확히 보면은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이 네. 됐고,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13.9%라는 그것도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네. 이게 앞으로 4년간 매해 올라요. 근데 그것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해서 오릅니다. 아, 이게 좀전좀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예.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미국은 앞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력을 넣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만큼 미국 무기 사달라고 네. 압력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국방비 증액 자체가 무기 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럼요. 미국산 무기를 사게 되고, 좀더 무기를 사서 국방비가 늘어나게 되면 또 거기에 연동돼서 분담금도 올라가고. 사실 와, 이건 뭐 우리나라의 미국, 예.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는데요. 네. 국방과학연구소와 또이 현대위아라든가 또는 하나테크윈 같은 또 카이 같은 그런 그 네네. 방산업체들과 같이 연구하고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의 무기 자금률은 꽤 높습니다. 뭐 이지스함도 만들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KF-X라고 하는 우리 전투기? 우리나라의 그 본격적인 전투기 네. 일부 스텔스 기능도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첨단 무기들은 미국 걸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90점이죠, 지금. F-35라던가라는 네. 그런. 네. 근데 원래 뭡니까? 트럼프가 뭐 서너 배, 너댓 배를 올리라고 올려달라고 했던 것을 13점 몇 줄로 13.9%로. 예. 막았기 때문에 잘한 거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프레임에 속는 거죠. 즉 뭐냐면은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내기로 하지 않았던 건데 네. 한시적으로 내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 네.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네. 1966년에 체결했습니다만 그때에 의하면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네.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 즉 시설이랑 부지는 제공하는데 네. 비용은 니들이 내라 이거거든요. 네. 이거 국제사회의 그런 오래된 관례입니다. 외국에 군대를 보낼 때 그 경비는 군대를 보낸 나라가 내는 것이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이 태도를 바꿉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돈이 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직 상승을 한 나라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일단은 유럽 땅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는 저기가 없는 거야. 피해가 네. 없고, 그 공업 생산력을 이용해 갖고는 마구마구 물품을 생산해서 팔아버리니까 네. 예, 돈 생기고 뭐 이런 건데 그 좋았던 시절이 그 한국 전쟁 지나고 베트남 전 지나면서 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풍족하지 않으니까 네. 얘들 돈좀 내라. 그래서 소파 5조에 충돌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 안 내던 걸 내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스페셜 메저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니들이 좀 내달라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굳어버렸어요, 이제. 그럼요. 지금 30년간 되고 있습니다. 1990년인가부터 전 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즉 뭐냐면 그 프레임이라면 올려주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라 네. 이제 그만 내자.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예. 된다. 언제쯤 그 니네들 삥삥 안 뜯을래? 게다가 이 돈을 가지고 주한미군 주둔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건 지금 공공연한 네,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택 기지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뭐그 주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땅 시설 다 해주고 그리고 미군이 쓰던 지역 보십시오. 그 캠프 지나간 자리 다 오염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염 정화 비용도 안 낸다 그래요. 막 그거 보면서 그렇죠. 참 사실은 그 미군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그 부지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 무렵에 그런 주둔지를 중심으로 예, 뭐 건설이 되고 자리를 잡은 건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작전의 개념이 바뀌면서 그렇게 그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후방에 안전하게 큰 부지에 큰 부대가 주둔하면서 유사시에 기동력을 발휘해서 날아간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예,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대한민국에 이 땅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당장 주한미군 철수하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니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주러 왔는데 돈을 너희가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태도라고 한다면 예. 우리는 그래? 그러면 나가주세요. 라고 이것을 불사하는 태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때그 협상 내용, 그 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어가지고 5배 낼걸 14.9% 막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 비용 같은 거는 우리가 내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내고 있는 이 상황 이것부터 짚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로 그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자세로 간다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게 국방비 상승에 연계돼서 이 방위비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과 연계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들어봤는데 국방비 연계된다. 한6.1% 정도 오른다. 지금 기준에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좀 미국이란 씁쓸합니다. 나라는 예를 들면은 1990년대인가요? 그때 그 필리핀에 클라크 미 공군기지라는 게 있었는데 철수했었거든요. 그때 그 우리가 알기로는 필리핀의 민중들이 계속 줄기차게 철수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미군이 떠났다라 그러면서 아 역시 민중의 그 투쟁은 위대해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 그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을 그래서 그래서 있어봤자 비용만 더 들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잠시 몸을 피한 거죠. 다시 지금 돌아왔을걸요 아마.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국익에 충실할 뿐이지 그렇죠. 뭐 거창한 이념 외국엔. 때문에 뭐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이렇게 뭐 군대를 파견하고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이 제대로 결의해서 그 우리식들 지금으로 표현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각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특히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월남전 그쵸, 우리 파병에서 많이 피를 흘렸죠.
그리고 각국의 그각 지역의 분쟁 지역에 우리가 부대들을 파견을 하고 피로 갚았잖아요. 네. 아니 그 월남전가하고 니네도 돈 벌었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보다 몇배 수익을 얻은 일본도 있는데 아하하, 그렇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 당시에는 가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팔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팔게 되잖아요. 피를 팔게 되잖아요. 네. 피를 파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월남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미군이 하지 못한 그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었고, 채워주었고, 천하의 호치민 주석도 네. 한국군이랑 만남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은 한 절대로 싸움하지 말아라. 라는 만큼 지독한 근성을 보여주면서 네. 피를 흘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자이툰 부대님은 등등 이러저러 해외 파병하면서 많이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작년에도 우리 그 각국 그 참전 국가들, 참전 네.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뭐, 그 당시에 흘렸던 피에 비하면, 그분들이 흘렸던 피에 비하면은, 이것이 뭐 얼마나 크게 우리가 그 보답을 하느냐라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잊지 않는 정부 차원에서 네. 잊지 않고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콜롬비아에서, 저 노르웨이에서, 네. 예, 병원선을 보내고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이제는 네. 저는 뭐, 시종일관 반미를 주장하는, 뭐,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예. 그 20세기와는 지금 분명히 좀 다른 거고, 이 동북아시아에 남북한과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한테 우리가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우리 이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예.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우리가 무급휴직 하시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고용되신 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걸 봉쇄하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고 해서 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오늘 좀 나눠본 얘기는 이 한미 분담금 어떻게 시작됐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뭐 댓글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님께서는 국민들이 네. 방위비 삭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으니 미국이 얕잡아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이순금님께서는 손병이 짱 하시는 말씀보다 옳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네요. 자, 그, 뭐, 좀 전에, 우리 그, 방송 화면에, 자료 화면으로 좀 나왔었습니다만, 그, 주한미군의 그, 자주포 있잖아요. 예, 자주포 모습도 나오고, 옆에 있는 험비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차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자주포, K9이라고 하는 자주포가,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미국의 자주포보다 성능이 좋아요. 예, 세계 그래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특히 가성비로 따지면 세계 구동의 1위라고 하는 이 K9 자주포보다 미국 자주포가 더 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는 이런 그 자주포나 포 이런보다는 그냥 미사일로 해결하려고 하는 또는 전투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기동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K2 흑표 전차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지금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 그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나라가 무기 수출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일말의 찝찝함은 있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 몸으로 저그 느끼면서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예전에 받은 그런 혜택이라던가 네. 뭐 그런 거 핵우산 아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3. 몇 퍼센트 인상하고 매년마다 국방비 증액에 따라서 그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협상 잘했어요라고 라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다. 예. 즉 예를 들면은 우리나 또는 우리 윗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아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전 이제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또 그렇게 어떻게 얘기가 또 바깥으로 나갑니다만, 기본소득이라든가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즉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돈 없는데 그 돈이 어딨어? 라는 거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수치로 나타난 건 우리나라 잘 살고 있거든요. 정부의 재정 상황이 튼튼하거든요. 네, 재정 건전성이 좋죠. 네. 돈더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네. 돈 쓰면 안 돼. 우리나라 가난해. 응? 또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게 은혜 받고 있어. 우리가 네. 방위분도 하면 내야 돼. 주한미군 나가지 말아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오늘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런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 좀, 예, 아니, 네. 뭐, 저도 지금, 일단, 다시 통일이야, 그, 뮤직비디오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네. 통일이야. 그, 지금,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네. 글쎄요, 오마이뉴스 이게 채팅창에 보니까, 네. 팩트보다는 일방적으로, 배설을 하고 싶어서, 네.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니네 빨갱이야. 하고 얘기를 해갖고 요즘 설득력이 없어요. 이러이러해서 당신들이 옳지가 않다라고 정확하게 근거를 팩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옷은 와인 색깔이지. 네, 와인색 옷을 입고 있는 손병희 네. 씨 말씀 나눠봤고요. 자, 나의 살던 고향님이 계속 뭐 댓글 주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네. 주권국가인데 세계에서 전시작 저권을 미국에서 뺏긴다, 미국 뺏긴 유일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좀 뭐, 하고 정확히 계시네요. 말씀드리면 전시작전권은 이승만이 미국한테 줬죠.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 싸움을 못 했거든요. 너무 전쟁을 못 해갖고, 네. 사단 규모가 뭡니까? 연대 규모의 작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새파란 20대, 30대들의 그런 그 네. 애들이 뭐 사단장이니 뭐니 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려고 그랬으니 됩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참전했던 미군 눈으로 봤을 때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네. 심지어는 사단장이, 군단장이 자신의 군단을 버리고 헬기로 도주하면서 자신 휘하에 있는 3개 사단이 괴멸되기도 했었던 그런 인간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예,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미 분담금 협상 이 네. 소식 저희가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좀 금요일 꽉 채우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군요. 예. 네, 저희가 아, 금요일에 방송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사실 그 오후에 제가 이제 서울미애총회 이사장 아닙니까? 네, 이사장님. 네. 서울미애총회 민중가수들이 많아요. 네. 뭐, 노래표 우리나라, 노래극단 희망새, 연영석, 문진호, 뭐, 손병희, 손현숙 네. 등등등. 힘을 모아서 니무리한 행진곡 같이 부르기를 따로따로 부르면서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될 텐데, 네. 예, 그렇게 해서 미얀마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서 녹음하고 녹화할 것 같습니다. 아, 아유, 또 좋은 일, 또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 항상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고요. 자, 손병희 TV로도 저희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손병희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으로 준비한 저희 노래 영상이 다시 네, 통일이야. 다시 통일이야. 예. 네, 통일을 좀 생각을 해보고 바라보면서 저희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그렇게 되살아 다시